이게 아예 모르고 해봤더니 방송으로는 도저히 못해 먹겠어가지고 조금 했어요 혼자. 자, 이게 제작자는 랜디로 처리 모드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야, 처리 모드. 캬, 랜디 도전 처리 가봅시다. 시작부터 멘탈 붕괴가 될 것 같은 조합인데. 아, 그러니까 난이도 쉬우면 하면 쉬워요. 문제는 제가 어렵게 해서 그래. 성장기간 연중 계속인 곳이 좋은데? 한번 적당한 곳을 찾아봅시다. 이 정도? 14에서 25, 평균 기온 20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거 3명도 중요한데, 사격 무조건 한 명은 있어야 돼요? 초반에 사냥을 좀 하려면은, 좀만 작업 좀 할게요. 나쁘지 않은데, 아씨, 직설적? 사격 11. 아, 군뱅이. 낙관론자 신중한 사수. 동면병. 예술 못하죠? 사교를 못하는 건 아니고, 이게 나쁘지 않아요? 다른 애들은 그냥 적당히 만들면 돼요, 이제. 얘가 조련도 가능하고, 그러면은 재배랑 채굴 쪽으로 한 명이 있으면 좋겠어. 나쁘지 않은데? 잠시만. 나체주의 강박증. 아이씨. 적당하네요. 근데 야행성이야. 어글리. 느리고. 군뱅이 낙관론자 채굴 8. 에이씨, 단순 노송으로 못하는 건 좀 에반데? 그러니까 야행성은 밤에 일 안 시키면은. 오, 야, 잠깐만, 얘 좋다. 채굴이 한 명이 빠른 사람이 있으면 좋아. 채굴 위주로 볼게요. 연구 일단 부족한 건 없어. 막힌 건 없어요. 채굴 높은 사람이 떴으면 좋겠는데. 채굴 8. 강박증 비관자 신경과민. 아, 나 진짜. 마조이스트. 아이, 심해. 안 돼, 안 돼, 안 돼. 처음부터 저런 사람 달고 살면 힘들어요. 처음에 좀, 그래도 무난한 사람들 데리고 와야지. 정신적 민감 군뱅이. 근면암. 연구는 다른 사람 시키고. 야, 씨, 야행성. 내가 잘 못 다룬단 말이야, 야행성은. 아, 이거 캐릭터 굴리는 데만 한 세월이야, 지금. 심각한. 직설적 피해 굶주림. 비관론자 어글리. 비관론자 추인내성 군뱅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왠지는 그 부분 말해보면 알 거예요. 네, 처음부터 좀 봐야 될 게 많아요. 정신적 둔감 개조광. 사교 높고 나쁘진 않아요. 요리도 좋아하고. 제작을 근데. 아, 탐욕 신중한 사수. 조련 13. 요리는 못하는데 요리는 한 명 할 수 있는 애가 있고,
나쁘지 않네요. 탐욕이긴 한데, 자, 시작을 해봅시다. 탐욕이긴 한데 괜찮아. 나쁘진 않아. 탐욕이 침대가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게 아니면은 불만일 거예요, 아마. 자, 처음에 일단 주변을 잘 살펴야 돼요. 증기 저거 없나? 주변에 증기 발전할 만한 데가 없나?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이 근처를 두고 터를 잡을게요. 자, 그러면 일단 다 이거는 주수라고 하고 사격을 얘가 잘했나? 얘를 장총을 끼고 아니 잠깐만 아니 반대로 얘가 이걸 끼고 너는 이걸 껴 뭐야 와르그 오 나쁘지 않은 동물이에요. 일단 그건 그렇고 자 이제 주변 보자. 자, 일단 좀 계획을 하고 갈게요. 처음에 이렇게 방 세 개를 잡자. 이렇게 방 세 개를 잡고 구역을 일단 저장 처리는 대충 이쯤에서 하고 지시 건물 아니지 가구 처음에 강철 많이 부족하니까 목재로 합시다. 짧은 식탁 이것도 나무로 하고 뭐야 침대는 여기다 만들어. 이거 아까 우주선 잔해가 여기 있지. 이거 해놓고 아이고 자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얘가 장총 끼고 있지? 그럼 사냥을 혼자 하라 그러고 채굴은 지금은 같이 할게요. 조련 됐고 조리는 캐릭터 얘는 요리 못하고 얘가 하는 게 낫겠는데? 누구야 얘? 아, 지금 얘가 하는 거 맞죠? 침대 필요. 잠깐, 건축? 건축 제작은 2, 3 잠깐 얘가 1 건축가가 아니? 아 건설이 요거구나. 3, 2 좋아 일단 야 이거부터 해라. 초반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그리고 동물 잠자리를 이쯤에다 만들어 둡시다. 채굴시켜 놓고 보자.
건물을 문을 여기가 넓지? 그러면은 이렇게 달고 기가 막힌 애님 안녕하세요. 빙야 조잡 상급 잠깐 상급 아까 타면이 누구였지? 얘였지? 그러면은 상급을 얘한테 주자. 어 다른 거 어차피 알아서 나눠 가지라고 하고 욕구를 아이고 철 70개? 하나 어디 갔어? 아. 초반은 나쁘지 않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다 지붕 씌워졌고 잠깐만 벌목도 해줘야 되는데 벌목 제초인가? 벌목은? 아 제초꾼이 아님 제초도 늘려주죠? 일단 철 35개 철 캐는 거 나쁘지 않고 해서 이렇게 만들고 계획을 해봅시다. 두 줄 복도 만들고 아니야 아니, 아니, 계획으로. 이 정도 해놓고, 이쪽으로. 여기다가 음식 저장고를 만들고, 아직도 그래도 애들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일단 빠르게 갑시다. 자 해서 다시 구상 이쪽으로 발전기를 만들게요. 마침 여기 이거 있으니까 나중에 저걸 쓸 수 있게 보존식량 26개 점수 그러면은 일단 저장구역을 위쪽으로 올리고 문 세고 초반에 좀 동선, 이게 동선남미이긴 한데 하고 뭐냐 생산 구축대
아이고 씨, 잠깐만. 아, 저장고 바꿔서 그렇구나. 야, 잠시만. 음식 먼저 저거 해야겠다. 컴포넌트 많고? 자, 그러면은 대충 벽을 쳐봅시다. 잠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칸은 줘야 돼. 이거 이따 만들면 안 돼. 아이고, 씨. 여기다 이렇게 해야겠다. 자체적으로 늘어나진 않고요.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 새로운 생존자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납치해오거나 이럴 순 있어요. 서지시 이쪽은 좀 뚫어놓자. 방에. 그러니까 가끔 이쪽으로 사람들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제거하고 중요. 음식 다. 잠시만. 싸. 식재료. 이따가 다 놓고. 일단 이따가는 음식이랑 원자재? 원자재는 필요 없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음식은 빼자. 그렇지. 사람이 없는 행성이라기보다는 식민 행성이라 그래야 되나? 원주민도 있긴 해요. 일식? 뭐 지금은 필요가 없죠? 처리구역 어디다 해놨지 내가? 여기다 해놨구나. 처리구역을 여기다가 해놓고 여기는 모두 제거, 시체. 다른 처리구역. 여기다가 시체 말고 다른 거 해놓고, 좋아. 도축 계속 작업 해놓을게요. 화물락하기! 뭐 났냐? 악마가닥천?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음식 걱정도 좀 해줘야 될 때예요. 내가 장총을 누구한테 지어주냐? 얘한테 지어줬지? 뭐야 잠깐 라쿤. 어디 있어? 라쿤 먼저 잡죠?
나 공격하러 올 것 같은데? 오케이. 야, 이거 끌 거야. 응. 좋아. 상 건물 안쪽도 잠깐. 아, 얘 내 거구나. 쪽도 제초를 싹 다 해주고 여기까지 쭉 벌목도 시켜주고. 사거리는 긴데 그러니까 명중률은 보장 못해요. 저 끝에서 하면. 천상지주님 안녕하세요. 잠깐 강철 좀 있으니까 건물 이렇게 지어놓고 저장구역 늘려 하고 요 옆쪽으로도 문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건물 문 하나 만들고 잠깐 일단 이거 먼저 구상을 해보고 하나 둘 네 개쯤 어차피 컴포 많으니까 초반에는 태양발전기로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을 아씨 이거 나중에 쓸려면 요 따지면 안 된다. 좀만 더 가까이 다시 가 전력에서 축전지를 이 정도 먹어야 되니까 건물을 이렇게 전력을 이쯤에다 하면 되겠죠 그럼? 취소 이렇게 해놓고 건물을 아씨 저장구역 또 바꿔야겠다. 건물 어차피 이쪽에 있으면은 돌아 나오느라 힘드니까 일단 취소를 해주고 오 구역에 지붕 없는 구역 쪽은 지붕을 씌워줘야 되고 여긴 음식 저장 저 아래쪽 음식 저장 구역하고 요 위쪽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보자 음식 빼고 됐다. 버스님 안녕하세요. 있으니까 보자 계획 다 지워버려. 요 안쪽도 제초 다 해줘야 돼. 아참, 씨, 스토브 안 만들었구나. 어쩐지 고기가 그냥 있더라, 씨. 스토브. 아이고, 철이 없어. 일단 요따 만들고. 지금 철이 많이 부족한데? 여기 말고 또 근처에 철 없나? 아, 요 위에도 있구나. 이렇게 해주고 여기까지 있을 것 같죠? 2층까지. 자, 자는 건 빠르게 돌릴게요. 나중에 쓸 수 있고 네 안녕하세요.
약품 부족, 방어시설 필요. 파미드론님 안녕하세요. 아, 제주 잠깐 했잖아. 아, 습격 왔죠? 강철로 해보지. 그러면은 잠깐만 라이브 치면 너랑 일로 와라. 두 명이면 충분할 거예요? 직선으로 오네. 자, 잠깐, 죽었네? 아, 바로 죽네, 그거, 그냥. 좀 아쉬운데? 조금 아쉽긴 한데, 어쩔 수가 없죠? 전기가 지어졌으니까 여기 뭐야 지붕 만들었나? 아직 지붕 안 만든 것 같아요. 잠깐 예, 저거 살리고 포섭을 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는데 죽었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야 잠깐 뭐야 깜짝이야. 야 잠깐만 얘가 날 공격한다고? 야 일단 튀고 일로 와. 아니 튀어봐 이 총 맞는다고. 그렇지 근접 공격. 아니 무슨 시작부터 이래. 죽었죠? 아니 내가 덤블을 클릭하고 뭐하고 있는 거야. 아씨 깜짝이야. 자, 생산이 아니고 가구 쪽. 아휴. 좋았어. 이쪽 그러면은 아니지, 지시 쪽이지? 자꾸 헷갈린다. 이걸 해주고. 나쁘진 않아요, 아직까진. 그걸 또 공격으로 올 줄은 또 몰랐는데. 전력을. 아니, 씨! 뭐 했다고 또 습격이야! 잠깐만. 일단. 와, 씨, 대단하다, 진짜, 씨. 이건 일단 취소하고. 일단 이렇게 해놓고, 뭐가 오는지 볼. 아니,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두 번째 웨이브에 이런 애들이 온다고? 이거 빠른 리겜각인데? 아 진짜 리겜각 같아요. 뭐야 나 어디 갔어? 하, 씨. 좋아. 얘들아 모여라. 지금 저거 잠깐만.
식인동물 무리가 이동을 한다고? 인간 사냥. 얘 방향이 지금 어디냐? 잠깐. 네, 랜디의 도전 모드라서 그런지. 뭐야? 야, 잠깐만. 인간 사냥하는 폭탄 사슴 어디 갔어? 이거 단유님 안녕하세요? 이거 잘하면 서로 싸우게? 아니 근데 왜내 쪽으로 오니? 내 쪽으로 온다. 이거 답 없다. 그러면은 잠시만 최대한 어떻게든 해보자. 그러니까 구역 관리를 해서 구역 2 구상 구역 2에서 야 집안 틀어막어 하고 어디 갔어? 님들 그냥 일단 여기 있어봐. 어떻게든 해보자 우리. 동물은 동물도 동물고요. 일단 이거 어떻게든 한번 막아볼게요. 못 막으면 리겜하면 되고. 저기 모여있고. 얘는 위로 올라오고. 근데 문제는 얘는 또 터트리면 망하는데? 아니다, 잠깐만. 구상해, 허가구역. 구역 2를 여기까지 합시다. 음식은 먹고 살아야지, 애들. 아, 야. 일단 음식은 먹어. 네, 잠깐. 아, 깜짝이야. 아, 이 안에서 저 벌목하는 거구나.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뭐 공격하냐? 강철벽? 강철문? 강철문. 폭탄 사슴은 지금 위쪽에만 놀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잠시. 야, 그러면은 답. 이게 뭐냐? 멈춰봐. 아이고, 씨. 이거 이렇게 해서 좋은 게 없는데? 아이씨! 얘 쇼크 먹었어. 야, 튀어. 일단 튀어봐. 잠깐? 누가 죽었어? 화재죠? 이거 하나 쇼크고, 점순이 부상이고, 야, 너도, 일단, 이렇게 와봐라. 야, 잠깐, 둘이 싸운다! 에이. 하나 죽었고, 얘 쇼크고, 우리 팀은 일단 살았어요? 둘이 싸우는데, 야, 이기는 편, 우리 편! 폭탄 사슴 쇼크 먹었다. 뭐야, 도망치냐? 겁에 질려 달아난 줄. 살았어! 씨, 이걸 살리냐? 잠시만요. 지금 할게 많아요? 어디 보자. 아, 씨. 얘를, 이렇게 해놓고, 상을, 아니다, 아니다. 일단 제한 없음 이것까지 다 풀어놓고 동물도 제한 없음으로 해놓고. 아 근데 이 폭탄 사슴이 문제예요 지금. 일단 아 1번 도망가는 놈은 냅둬요. 지금 저거 신경 쓸 때가 아니니까. 야 일단 불 끄자. 아 시작부터 이게 뭔 난리야. 뭐해? 쉬는 중.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일단 작업합시다.
안 터지겠지, 그 사이에? 하고, 쇼크 죽진 않겠지. 일단은, 그 사이에 터져도 감사하죠. 아, 하긴 그런가?